세미가 변이 묽어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같이 약을 사갖고 왔는데, 나 이따가 변한번더 싸는 거 보고 약을 먹이려고, 일단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거 깔아놨어요. 찜질팩. 배좀 따뜻해지라고. 어저께 너무 과식했어. 낮에부터 그냥 로또가 먹던 것도 지가 뺏어 먹고. 그지? 어휴. 오, 배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돼요. 우리 세미가 소화가 안 돼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 예전에 우리들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기가 있으면 배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엄마가. 그리고 이렇게 손을 꼭꼭 눌러줬어요, 여기를, 손을. 오늘 낮까지만, 낮에 한 서너 시까지만 굶어.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우리 쌤이 얼른 낳게 해주세요. 밤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한세 군데나 조금 무직하게 싸놨더라고, 변. 이게 원래 변을 제일 잘 보는 애거든요. 아주 딱딱하게 보는 애인데. 어제 자기 전에도 한두 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세 번? 그냥 물똥은 아니고, 그냥 조금 묵직하게 미리 좀 약을 사다 놨어요. 혹시 몰라서. 뜨뜻하다, 이제. 뜨뜻하게. 배를 지져야지, 등을 지져. 어? 배를 지져야지. 등도 뜨뜻하고, 배도 뜨뜻하게 덮어. 배 덮어. 가만히 누워있어. 우리 쌤이. 아, 그 사람 같아. 이러고 누워있는 것좀 봐. 움직이지 않고. 아, 어떡하면 좋아, 우리 쌤이. 이거 봐. 애기 같잖아, 애기. 다리 쭉 뻗고, 뜨뜻한 거 덮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 못 살아, 나, 우리 쌤이 때문에. 쌤, 배가 아팠어요, 어저께 밤에? 좋은가 봐. 뜨뜻해서 좋은가 봐. 어머. 어휴, 우리 쌤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근데 여기다가 말만 하면 돼, 우리 쌤이. 말만 하면 돼. 아우, 잠이 스르르 와요. 오고 졸려. 뜨뜻하니까. 자. 옆으로 들어놨어, 또. 아유, 못 살아, 정말. 응? 옆으로 들어놔서 잘 거야? 오고 뜨뜻해. 뜨뜻해. 엄마가 팔 아파서 지금 찜질하려고 갖다 놨는데, 우리 세미가는 날름 올라가가지고. 자. 세미, 자. 아유, 지 말하는 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아유, 세상에. 우리 세미는 아주 진짜로 말만 하면 된다니까. 쌤, 자, 이제 얼른. 언니가 재채기하네. 쌤이 자라. 뜨뜻하게 자라. 우리 쌤이가 밤새도록 배가 아팠었어? 응? 응가하고 가고 왔다 갔다 했어? 밤새도록? 응, 그랬어.
오늘은 금식이야. 엄마가 저녁 나절부터 줄게. 알았지? 약을 사오긴 사왔는데, 이따 한번더 보고. 그지? 우리 쌤이 금방 날 거야. 그지? 쌤이 자라. 자라. 너 자라. 자라. 쌤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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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우리 쌤이 자자. 자자. 얘는 갓난 애기 같아. 너 말이야, 너. 내 애기 같아. 우리 세미는 동물이 아니문이다. 사람입니다. 아유, 정말. 자, 자라. 자자. 자자. 알았어, 얼른 자. 쌤이 자라, 뜨뜻하지? 뜨뜻하네. 오늘 비가 어저께 밤새 오고 새벽까지 내리는 것 같던데. 그래서 공기가 조금 썰렁해. 오늘 같은 날 진짜 찜질하러 가면 참 좋은데. 지고 그냥 땀좀푹 냈으면 좋겠다, 엄마도. 내가 저 엄마 저녁에 사우나 나가야 되겠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있냐고. 네가 사람이지, 개야? 응? 이렇게 얌전히 있어, 이렇게? 응? 엄마가 자장자장 한다고 그냥 껐덕껐덕 졸고. 어구 졸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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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얘네 애기였을 때부터 조금 이런, 뭐라 그럴까, 귀가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사람 말을 거의 100% 알아듣는 것 같은 게, 내 마리를 내가 다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청주에 사는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기들을 네 마리 데리고 있는데 이모 한 마리 데려다 키울래?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때는 뭐 로또 외에는 이렇게 많은 정이 가는 애들이 없었어. 아직 어리니까 그냥 그 꼬물이들이 그냥 얼망졸망 다니는 거, 그 자체가 그냥 이뻤던 거지. 어떤 정 이런 거는 못 느꼈을 땐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세미를 보내려고. 세미야, 너 청주 이모네 집 가서 살아.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애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슬금슬금 다니면서 내 눈치 보고. 얘가 애교가 그때 늘은 것 같아. 그때부터 애교가 늘었어. 와서 막 비벼대고, 앵기고, 슬금슬금 내 눈치 보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가끔씩 그냥 청주 이모네 가서 살아 그런 소리를 자주 했는데, 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막상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또 이모가 몸이 션찮다 그래서 못 갔죠. 아무튼 얘네들은 나하고의 어떤 인연이 있어.